아, 진짜 웃기지 마세요, 진짜. 아, 웃기지 마! 아, 진짜. 아, 제 정액까진 몰라. 던전. 절대 혼자 오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40레벨을 찍어서, 지옥마를 한번 봐야겠네요. 레벨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님을 구하는 퀘스트라 그래서 정령들을 막 때려잡고 있었는데 포즈루크를 처치해야 됩니다. 저 포즈루크가 저번에 봤던 산악거인 아닌가? 미쳤네. 얘네도 겨우 잡았거든요? 이러면 안 돼. 사실 이 정령들이 이 원소라는 걸 줘서 굉장히 원소가 뭐 쓰임새가 많더라고요. 지금 당장 지금만 놓고 봐도 어디였지? 이렇게 이제 좋은 거 주문력 붙어있는 거 만들려면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만들었습니다. 이거 열심히 만든 거 자랑하려고 이 타이밍에 찍었습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지금 정령들이 막 학살당하고 있는데 저기 이제 산 거만큼은 아무도 안 건드리더라고요.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호드니? 아, 나 호드를 진짜 미치겠어. 무슨 하루 쟁이라면은 한 얼라 한 30~40명 보고 호드를 막 한두 명 볼까 말까입니다. 미치겠습니다. 호드다. 아니 이 몬스터입니다. 나무 껍질 트롤이라네요. 호드는 몬스터밖에 없어. 어떻게 이거? 아, 그럼 레벨업을 했으니까 그 38레벨 스킬들을 보러 가야겠네요. 가자. 아, 자 어디 한번 배워볼까? 불화살, 피서약, 마법 삼키기. 이러면 인프 두 개, 그리고 이제 지옥사냥개 하나 이렇게 배웠네요. 고통의 저주 배워야죠. 배울 수가 없어. 돈이 안 돼, 돈이. 이거는 생명력 착취라는 스킬을 따로 찍어줘야 되나 보네요. 아, 이거구나. 이거를 찍어줘야지 생명착취를 찍을 수가 있나 봅니다. 저는 파괴 쪽으로 갔기 때문에 찍을 수가 없네요. 생명력 흡수, 영혼 흡수. 돈 없다. 투명체 감지? 구경만 해. 없네 뭐. 또 이 투명체 감지만 찍어주면 되네요. 이렇게 38레벨 스킬 배웠습니다. 근데 이번에 모든 퀘스트가 던전이랑 정해라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레벨업! 그렇지! 어우, 시체 좀 봐. 레벨업 38에서 39까지 올리는데 2일 걸렸습니다. 집에 한 4번 갔다 왔으니까 비단 옷감을 한 700개 정도 모을 정도로 사냥을 해야지 레벨업이 되네요. 아, 오그리마도 갔다 왔는데 오그리마에서조차도 호드 유저가 없습니다. 오크는 뭐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오크 언데드는 최근 한 10일 동안 매일 10시간 이상 와우를 했는데도 한 명도 못 본 것 같네요. 타우렌이랑 트롤을 좀 본 것 같고 인간은 인간 여자가 엄청나게 많네요. 그리고 이제 노움 좀 있고 드워프도 있네. 이제 저기 이제 칼림도어랑 동부왕국 맵 두 개가 있죠. 어떻게 다 얼라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빨리 열심히 해서 40레벨 찍고 새로운 악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끔찍하다. 오. 오. 힘내 오거, 호드의 힘을 보여달라고. 그렇지. 잘 가고. 오케이. 나보다 레벨 높은 사람 잡았습니다. 경험치 주나요? 왜 그래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진짜 몬스터가 된 기분이네요. 마지막! 그렇지! 아, 진짜 너무 길었다 진짜. 야, 이 맵이 진짜 무시무시한 게 흑마법사는 맞을 일이 없으니까 내구도가 안다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NPC가 쟤뭐 얼라이언 얼라 아닌가요? 노움이죠. 근데 제 물건들을 사줘서 집에 갈 필요도 없이 계속 사냥을 할 수가 있네요. 뭘 도와드릴까요? 뭐야 이거? 언제 이런 거 먹었어? 제가 호드의 장점을 알아냈습니다. 또 봐요. 이제 자동 사냥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호드가 없기 때문에 자동 사냥을 돌리는 사람들도 다 월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공포 걸고 그냥 때려 죽이면 되더라고요. 자리를 지금 확보해서 오우거들이 지금 내 덕분에 살고 있는 겁니다. 내 덕분에 지금 오우거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자동 사냥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잡아먹었을 겁니다. 자동 사냥이 게임 기능은 아닌 것 같고 무슨 뭐 프로그램 같은 거 돌리는 것 같은데 제법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빨리 목적지로 가야겠네요. 어우, 밥을 너무 짜게 먹었나 보다. 어, 퀘스트다. 싸우는 자에게 힘과 명예를. 지옥마 소환. 그렇지. 당신 그 유명한 도박힘 맞나? 용건만 말하지. 당신은 힘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 불모의 땅으로 가게. 톰니앙에서 스트라드 파선을 만나. 스트라스 파선을 굉장히 자주 만나게 하네요. 이게 제가 알기로 10골드가 있어야지 말을 탈다 탈수 있다고 했는데 말을 타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뭐 스킬 배워도 충분하겠지? 40레벨 마법소 있나? 고문 희생 그리고 이제 얼룩진 피가 생겼네요. 아, 빨리 해야겠습니다. 자, 얼룩진 피까지 배워주고 새로운 악마 스킬은 하나도 없네요. 40레벨이나 됐는데 끔찍한 소리를 울부짖 10초 동안 10m 반경에 5명이 공포를 질리게 만든다. 광역 공포. 야, 되게 좋아 보인다. 이거랑 투명화 감지, 악마의 갑옷. 저번에 못 배운 투명화 감지도 배웠고, 영원석도 배우고. 어둠의 연속, 재물. 아이고, 이게 다야 새로운 거안 배워줘? 40레벨 정도에서 새로운 걸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음에 새로운 파괴법 배우려면 48레벨이네요. 아이고. 빨리 출발이나 하겠습니다. 아휴, 오랜만이다. 또 어디로도 보낼지. 저번에 하루 걸렸거든, 양마개 잡는데. 무엇이 에휴, 필요하시오? 말은 개 잡는데 하루인데 말은 또 얼마나 걸릴 거야. 참으로 보기 드문 흑마법사로군요. 당신 인내와 노고에 대한 보상을 주겠소. 하지만 이걸 알아둬야 하오. 지옥마 얻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톰니앙에 있는 네? 원하는 대로 넘어옵시다. 사용하라고? 어떤 뭔 소리야? 일이시오? 나중에 봅시다. 잠깐만요. 잠깐만, 뭐? 아니, 잠깐만, 준 거야? 어? 야, 나 이걸로 한표 뽑으려고 몇날 며칠 동안 조심하십시오. 지금 레벨업 했는데 이걸 끝나면 어떡해? 아, 잠깐만, 아니지, 뭔가 있는 거지? 방금 사라졌거든요, 말? 안 돼, 분량 안 나와, 진짜, 진심으로. 나 몬스터만 잡아서, 빨리 지옥마 보려고 몬스터만 잡아서 분량이 없어! 놀러 다니지도 않고 우거만 잡았다고. 심지어 말 멋도 없어. 아니, 씨, 이게 지옥 말이야? 오늘은 여행을 하자, 오그리마 여행을. 아직 말도 있겠다. 와, 가젤 떼도 있네? 괜찮은데 이걸로 하나 찍어서 썸네일로 쓰자. 편집용으로. 아씨, 돌지 마. 오.
이렇게 가면 맵이 어두워지는군요. 야, 그래도 말 타고 다니니까 뭔가 든든하다. 속도가 빨라서 그런지 뭐야. 오, 오우거 마을로 왔습니다. 렉사르님이 나를 돌망칠 쪽에 강력한 지도자로 임명하셨다. 예전에 그 듀로타 캠페인 리포지드 때 거기서 렉사르가 오우거의 이제 수장이 됐었는데 이 녀석으로 임명을 했다고 봅니다. 진짜 오랜만인 것 같다. 저 와우한 지 24일 됐기 때문에. 아, 아우를 하고 어느 정도 다음에 이제 만렙 찍고 할 건데 그 사이에 리포지트 한 번 더 해야겠네요. 요즘에 또 재밌는 거 많다 그러더라고요. 뭔가 찾아와 달라고 하는데. 검은 용과 싸우라고. 나 용이랑 싸울 수 있어? 아, 불안한데. 남일이라고 어려운 거 시키는 거 같은데. 용은 용이야. 뭐 랩터가 용은 아니겠지. 솔직히 너무 무섭게 생기긴 했다. 제가 화염용 아니야 진짜? 붉은 늪지 랩터네. 아, 아니고요. 용의 늪이라는데 뭐가 있나 좀 보겠습니다. 어이구 나무가. 어, 용 진짜 용 있다. 아, 그거 아니야? 오닉시아 뽑으면 나오는 거 리로이랑. 어, 41밖에 안 돼? 아무리 새끼용이야. 쩌쩌쩌쩌쩌쩌쩌쩌쩌. 와, 엄청 센 용 있는 거 아니야? 새끼용 죽이면은? 나오는 거 아니야? 와. 와, 리자드맨 부족도 있군요. 아, 나 이 게임에 리자드맨이라는 게 있다는 걸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와. 오, 야, 그냥 씹고 가네? 용둥지. 야, 존나 세 보여, 뭐야? 헤이, 뭐야? 아, 야, 왜? 아님 말고. 아씨, 깜짝 놀랐네. 지나갑니다. 그만 때리세요. 아, 이거 멍 때리면 당하면은. 꺼지시고요. 오닉시아의 둥지래. 와, 오닉시아가 이런 데 있나 보다. 열린다. 오닉시아. 와, 이거는 나 같은 쪼법은 못 간다고 합니다. 비켜. 돌아갈 거면서 왜 온 거야, 쟤는. 사정거리에서 벗어나. 열어 주세요. 37에 46짜리 던전이라고? 와, 뭐야 여기. 이런 데가 있었어? 노래 왜 그래? 와, 그냥 잠옷처럼 나오네, 정의가? 가겠네. 무섭네. 그러고 보니까 이쪽으로 가본 적이 없네. 아, 제가 있는 서버가 소금평원인데 얘가 소금평원이더군요. 가재짠까지 갔었었는데 호드를 한 명도 못 봤었습니다. 어이, 무덤 있는 거 보니까 언데드 냄새 나는데? 아닌가, 그냥 무덤인가? 호드의 무덤인가? 에이, 27 집밥 찌끄레기들만 있잖아. 오, 29짜리 정령도 있네. 오, 오, 뭐야 여기. 어, 거기 아니야? 나이트 엘프들 사는 데 아니야 여기? 진사 명령. 와, NPC 겁나 세 보여. 와. 네 번째, 뭐, 네 번째 부캐라는 건가? 와, 나 처음 와봅니다. 뭐, 어디라고?
와, 나이트엘프 사는데 처음 보는 거 같네요. 나이트엘프 자체를 나이프 엘프 많이 봤다 솔직히. 얼라라서 많더라고. 여긴 뭐 하는데요? 42라고? 나보다 높은데요? 아까 27 있던 데서 어떻게 40 있는 데로 넘어와? 낮은 벌 구경 좀 해야겠네요. 와, 맵 초롱초롱한 것 봐. 초록초록하다. 초록초록. 아, 맵 좋은데 약간 힐링 받는 느낌도 있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거대한 거미 같은 거 있을까? 어, 뭐야? 어우씨. 몬스터인 줄 알아. 야, 이거 호드네, 해보니까? 아, 여기도 호드 기지가 있군요. 모자케 야영지라고 합니다. 나 저 타우렌 볼 때마다 아군 같지 않아. 어, 캐스트도 있어. 내가 바를 수 있는 거. 와. 여기서 받은 캐스트들이 빨간색, 주황색 이러네. 어차피 내가 못 깨는 캐스트들이었네. 굳이 맞아서 이런 거? 아니면 어차피 여기 진작 와서도 레벨업에 도움은 안 됐겠다. 이제 겨우 턱걸이로 온 느낌이네요. 내 스펙이면. 무엇을 찾고 있어? 좀 더 여행을 떠나도록 하죠. 여기 레벨 너무 높아. 뭐야, 여기 정의 던전 있나 보다. 오, 쟤 왜 이렇게 커 보이지? 오, 야, 씨발, 뭐야? 아, 아, 아! 아, 야, 500? 아, 그거 아니야. 아, 웃기지 마. 여기 어디야? 아, 쟤 괜히 왔다, 나. 괜히 왔다, 괜히 왔다, 괜히 왔다! 와, 겁나 커. 나 무릎까지 와. 와, 말도 안 돼. 존나 세 보여. 잊혀진 땅. 올. 분위기 좀 봐. 겔키스. 어, 뜻. 나군이야? 아, 가, 어, 렉사르야! 오, 뭐야! 아, 미샹가 그럼? 와, 엄청 커! 와, 이렇게 보게 될 줄이야. 짱 크다. 이게 원래 이렇게 생겼구나. 저 리포지드밖에 못 봐서 몰랐는데. 3드론은 하스톤에서 많이 본 돌량. 지하철에서 폰스톤하고 돌량하면 이제 명치 맞는다는 그런 말도 있었죠. 얼굴이 안 보이네요, 아예. 얼굴이 더 가려져 있는데, 그 다른 게임보다? 하스톤이나 리포지드보다? 뭐야. 아, 뭐야, 그 타는 거구나. 와, 렉사르를 보게 되네. 와, 신기하다. 나 쓰라리랑 실바나스 윈드러너도 못 봤는데. 얘랑은 어떻게 인연이 좀 많네요? 너 썸네일로 써야겠다, 야. 잘들 가시게. 나는 가겠네. 와, 근데 쟤는 얼라이언스 저 길에서 만나면 되게 무섭겠다. 렉사를 만나 죽으면은. 억울하겠다, 억울하겠어. 어, 뭐야, 레벨 왜 이렇게 낮아? 얘네한테 나 맞고 있으면 렉사르가 도와주나? 어, 근데 저거, 저기 비성공이 아니네요? 아, 비성공이네요? 뭐라는 거야? 어, 뭐야. 렉사르가 무서워서 공격을 안 하기로 했나봐. 여긴 뭐 하는 곳이냐. 와, 이렇게 편하게 구경할 수 있는 맵이 있다니. 신기하네. 지금까지는 다 들어가면 입구에서부터 나 죽일라 그랬었는데. 칸, 뭐? 칸샤카? 야, 얘는 약간 그 몽골 징기스칸 쪽 냄새 나네요. 어, 이런 녀석도 있다는 점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자, 이번 화는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 화는 저기 다음에 저 거뭇거뭇해지는 땅은. 오우,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런 식으로. 오, 이런 자수 자 나폴레옹이네? 다음 화에서 보는 걸로 하죠. 뿅!